오늘 서울 영산의 국방부 주변에서 김관진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무려 490장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정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나섰습니다. 490여 장이 발견된 이 유인물에는 김 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을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4용지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의 하얀 종이에는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 내용이 검은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제목이나 출처, 그림 등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인물에 대한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현장의 CCTV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배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통일부 출입 기자에게도 김 장관을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발신인은 자주통일904를 영어로 입력한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국방부 근처에 삐라를 뿌렸으며 김관진 장관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 장관에게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 이메일 주소도 참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